네, 요즘 너무 살맛이 납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여쁜 꽃들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마저 뿜어내고 있고요. 야들야들 맛있는 참두릅, 개두릅, 산취나물, 고사리, 참나물, 달래냉이, 쓴박이 등등 봄 기운에 나른한 나의 몸을 아주 싱그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줍니다. 한꺼번에 나오면 뭘 먹을지 몰라 우왕좌왕 할 텐데 나물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나와서 이 부지런한 안행내의 곳간을 그득그득 채웁니다. 도시에서는 산나물을 보는 일도 또 캐는 일도 어렵지만 함부로 또 채취해서도 안 되죠. 재래시장이나 또 마트를 이용해서 맛있고 영양 가득한 봄나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건강도 챙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희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독산 아모르파티 33화 제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돌아온 비둘기. 네, 오늘은 도시재생 현장센터의 김영수 코디님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깨알 같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진짜 오랜만에 네. 뵈요. 근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네, 바빴고, 저희 스케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저 대신, 저희 네. 미남. 그렇죠. 예, 잘생긴 네. 저희 주임님이 네. 또 하셨죠. 예. 네. 그 스튜디오가 저번에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했거든요. 네네. 예, 라디오 금천에서. 근데, 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본인은 방송 울렁증이 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우리 김영수 코디님이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럼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익숙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 새 거보다는 좀 익숙한 게 좋더라고요. 저도요. 네. 오래된 사람이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일단 반갑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은 수요일 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을 만 수요일 날 하고요. 그리고 다음 화, 34화부터는 독산 아모르트 파티가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10시, 오전 10시에 여기 스튜디오 독산이에요. 그죠? 네네네. 예, 그 우리 현장센터 맞은편 금천 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스튜디오 독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만, 사정상 오늘만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동 에코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에코 킨 거 아니에요. 네, 자동 에코가 들어간 독산 아모르 파티가 진행되는 스튜디오 독산으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셔도 돼요. 여기 자리 깔아 드릴게요. 네. 자동 공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노래도 한 자락 할까요? 오시는 분들한테. 네.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 할게요. 내일이죠. 바로 내일부터 4월 25일 목요일 4시부터 도시재생대학 3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3기예요. 그죠? 네. 네. 그 주제가 도시재생 익숙해지기인데요.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익숙해지셨겠지 하지만 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우신 분들이 또 계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럼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 기존의 멤버들을 위한 익숙해지셨냐? 하고 이제 다시 되묻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첫 강은 네. 도시재생에 대한 거 그리고 독산 도시장 활성화 계획부터 해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라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다 참여하실 그렇죠. 수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독산동 우시장 제 도시재생 알기 그리고 기존에 네. 계셨던 분들은 복습하기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프랜카드도 막 걸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네.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확 땡겨서 그치요. 땡겨서 예. 주민 여러분들을 확 땡겨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들으시고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네, 4월 네. 18일 날 인천에서 도시재생 박람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박람회는 전국에서 다 오셨다고요? 네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각자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팀은 어떤 팀이셨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은 팀은 역시 금천구고요. 그렇죠. 내가 직접 네네. 했으니까. 네네. 그 앞에 금천구 앞에 인천에 미추홀구가 참여를 했어요. 아, 근데 거기 네네. 옆에 보면 버섯을 키우셔가지고 직접 그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아. 버섯이 뭐냐면 반지하 그 연립주택이 많으니까 반지하를 갖다가 예예 주민들이 버섯 키우는 농장 이렇게 만들어서 아 그쪽이 지금 예. 인구가 많이 없죠. 예예 그래서 그 사업명이 빈집 줄게 버섯다오라는 거거든요. 어머. 그래서 버섯을 직접 재배한 그걸 가지고 나오셨었어요. 되게 독특하네요. 예예예 예. 신기하다. 그죠. 저도 그 버섯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버섯을 네. 먹어볼 수 있게끔 잘라 놓으셨었어요. 네네. 근데 못 먹어본 게 제일 아쉽고. 아. 또 광양의 센터는. 아 예. 예. 광양이요. 전남 광양. 예. 예. 거기는 앞에 지나가는데 과자나 빵을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풍성하게 내놓는 거예요. 아, 부럽다. 그렇죠. 네. 먹을 거를 그렇게. 예. 그렇게 내놓고 먹으라는 곳은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못 먹잖아요. 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줬고 배려심이 아주 네. 또 한 곳은 이번에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토요일날 네. 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고 제가 그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친정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예.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수원에 또 청개구리가 그 복원하고자 청개구리 수원이면 청개구리라는 그 탈을 쓰고 아~ 많이 그런 환경운동을 하거든요. 아~ 청개구리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직접 탈을 쓰고 그러고 활동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의 여러 버전의 도시재생 사업을 예, 예. 만나고 오셨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인천구에서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이제 그런 팔 것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아, 상점을 여셨어요. 쭉. 아, 예. 되게 독특하고 다양한 인천의 자원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준비해서. 그쵸. 소고기? 저희 그랬었어요. 금천구 네. 너무 썰렁하니까 예.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고기라도 구워서 자꾸 예. 유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 그랬습니다. 우시장 축제할 때 그 소불고기 예. 진짜 맛있었는데요. 아 그래 저 못 먹어봤어요. 아깝다. 그 줄을 너무 많이 서 계셔가지고 예,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달라고 하기가 뭐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 예. 그러셨었겠다. 예. 아, 저는 좀 그게 우리 아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담아갖고 막고 먹고 해갖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 좋아요. 네 맞아요. 예, 야 여러 가지 아 그랬군요. 재밌으셨겠어요. 예, 오랜만에 이제 재단 그 수원시 지속한 도시재단 식구들도 봤고 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타 센터 분들하고도 이제 오랜만에 인사 나눈 분들이 또 계셨고요. 네네네. 예. 있으니 또 아는 분들 뭐 오랜만에 이제 지역이 멀다 보니까 오랜만에 네.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반갑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4월 19일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제 2회 통합협의체 가 진행되었고 한 가지가 빠졌네요. 제가 질문이.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도시재생 박람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훅 뒤로 갔습니다. 그렇죠? 4번 질문으로 네, 넘어가시죠. 그러게요. 왜 그랬지? 네.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그 많은 팀들 중에서 네. 그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오시장 독산동 오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였던 건. 저희가 그러니까 금천구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독산동 오시장 일대는 일반 근린 재생이라면 독산동 오시장 일대는 중심 시가지형에 맞게 네. 그리고 보통 뭐 상인 주민 아니면 산업체 상인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지 저희처럼 예. 세 개의 혼재 지역이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체 상인 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혼재 지역이 없는데 이 자체가 일단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이 주체들이 또 하나 그 뭐 하나의 주체가 빠지지 않고 각자의 주체들이 지금 뭐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각자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자체가 매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각자 상생하면서 네. 좋은 점들만 쫙 모아서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꺼내서 좀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 박람회에 주민분들도 많이 가셨죠. 네네네. 네, 버스에다가 빈좌석 없이 꽉 채워서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주민분들 직접 보신 소감들이 어떠셨나요? 저희가 목요일 날 주민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먼저 현장에 네, 그렇죠. 가서 있었고 이제 나중에 현장에 다들 오셨는데 다들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고 다양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좀 많은 생각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저는 이제 일단 덕산동 우시장 일대다 보니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저희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챙기게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네. 다들 많은 도움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임영우 대표님 저희 나와서 애쓴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셨어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네,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고 나시고 나서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 테고 또 머릿속으로 뭔가가 또 그려지셨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바로 제2회 통합 주민 협의체 회의가 진행이 됐죠. 네네. 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바빠서 못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날따라 현장 센터가 완전히 비좁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정상 회의에 참석 못 하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기 회의 이렇게 진행을 했다. 진행 상황 브리핑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175억이 선정이 된 후로 처음 맞는 통합주민협의체 회의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감사하게도 프랜카드가 쫙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게. 그게 너무 많은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속 협의체 회원이지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이게 뭐 프랜카드가 쫙 걸려있으니 뭔가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됐든 저희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분과 구성이에요. 아 그렇죠. 분과 구성. 각 협의체별로는 있는데 이 통합 협의체에서 분과를 어떻게 나눌 건지가 제일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 상권 공동체 이렇게 관련해서 세부 사업별로 분과와 그다음에 홍보 문화 기획 이런 공통 분야 관련한 분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주민분들의 의견이었고요. 네, 총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튜디오 독산에 여기 에브리원 스튜디오가 있고 그렇죠. 예, 저쪽에 이제 빈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공간에 이제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한 업체로 수성당 협동조합이 오셔서 인사 나눴고요. 또 이제 그런 공간 구성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현장지원센터 의견 수렴을 받아갈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장 일대 해충. 아, 해충방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받고 있는데 다들 주민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네. 주민도 그렇고 상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해충방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많이 여러 있지만. 가지는 있지만 이제 궁금하시죠? 나오세요. 협의체.
네, 협의체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진짜 네. 지난 상황들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의가 이런 상황 쪽으로 진행이 됐다라고는 브리핑으로 들으셔서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나오셔서 직접 아 답답해 미치겠어 하시면 정말 직접 나오셔서 얘기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건 주민주도화의 사업을 그렇죠. 사업이라 네. 주민들이 안 나오시면 뭘 할 수가 없죠. 예, 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주도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네, 그래서 주민이 하라고 하니 우리들이 합시다. 예. 네. 네, 스튜디오 독산의 공유 오피스 여기죠. 바로 여기. 네네네. 네, 공유 오피스가 여기 옆에 저번에 스튜디오 독산 입주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한번 방송 모시고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에브리온 스튜디오인 거죠.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공유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시장도 쓰셔도 되시고 회의장으로 쓰셔도 되시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약만 하시고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옆에 네.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여기 안에 뭔가가 조금 지금 알차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지금 수렴이 좀 많이 되었나요? 아직 그때 이제 통합협의체 회의 때는 이제 소정당이 네. 오셔서 인사 네. 정도 했고요. 아. 각 협의체별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니면 통합협의체 이제 다음에 하든지 그때 다시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 독사는 사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기 공간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청년 공 이쪽 옆에 공유 네. 오피스는 청년가들을 받아서 우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같이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애초에 기획했던 공간이고요. 에브리원 스토로지는 상인들을 위한 상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초로 처음에 공간 계획을 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찌됐던 뭐 여기 스튜디오는 같이 이제 뭐 주민이나 산업이나 뭐 상인분들 같이 다 사용할 공간이니까 예.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여기다 조그만한 그 이렇게 울리지 않는 조그만한 스튜디오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진짜 이거 에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방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장 센터는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진짜 많이 울리네요. 그렇죠. 네. 얼른 방법을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이제 통합주민협의체 정기회의도 여기 스튜디오 독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 100분 막 이렇게 모시고 했으면 100분 모신다면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보니까 뭐 한 여름쯤이나 가을쯤이면 그 정도 인원이 모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 오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기 공간이 넓고 뭐 의자 못 깔으면 돗자리라도 깔고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네, 회의도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회의하러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시면 이제 현장센터로 오고 또 주민협의체 회원도 계속 모집 중이신 거죠? 네, 계속 저희 논의를 센터에서는 공개 모집을 하고자 논의하고 있고 네.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뭐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이제 코디들은 밖에 나가서 네. 받으시고 계시죠. 받고는 있어요. 네. 근데 공개 모집이라고 크게 안 냈을 그렇죠. 지금은 1대1로 만나서 설명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네. 하려니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그 동의를 구하러 다니시는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원래 공개 그러니까 산업체는 공개 모집을 했었고요. 네. 다른 쪽도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우리 네, 이렇게 네, 모집한다라는 걸 또 네. 보여줘야 될 게 있어서 네. 같이 이제 통합주민협의체로 나아갔잖아요. 네, 통합주민협의체로 해서
나아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갑자기 무슨 소리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너도 불안정하구나. 네. 그리고 아까 분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정확한 분과가 만들어지고 분과원이 구성이 돼서 조금 좀 구체적인 네, 사업들을 예. 좀 얼른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 활성화 사업에 맞는 분과들이 구성이 되면 바로 그 활성화 사업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과원들의 많은 또 도움이 그렇죠. 필요하고 이분들이 예. 주도적으로 또 나가줘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나가 분과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보셨잖아요. 네. 통합주민협의체 때 주민들의 그렇죠. 의견을 네. 모아서 그럼 네. 이런 분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네. 결정이 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 일들을 많이 하시었던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네.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전혀 생소하지 않고 이렇게 방향이 어떻게 잘 좁혀져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면은 별 문제 없이 분과도 구성이 되고 분과원도 모집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협의체 회의하면서 여기 분들은 참 건강하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네. 거기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서 아닌 거는 또 정확히 또 의견 내주시기도 네.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건강 예. 이쪽 주민들이 참 건강하세요. 네. 예. 본인의 의견을 내되 남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들어주고 네네. 뭐 중재도 해주시고 그게 서로서로 그게 잘 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마을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이 쌓여서 이런 스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뭐 잘하시겠죠. 네. 금천구 의류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공동전시 판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나도 가서 옷을 살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도시생센터가 아니라 그쵸? 소국인특화지원센터 의류협회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통해서 들은 거여서 6월 달에 일단 오픈 예정이고 공동 판매장에 네. 누구나 판매장이잖아요. 예. 누구나 가서 살 수 있고요. 공동 판매장은 또 이 근처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만든 의료 제품들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거여서 많은 그렇죠. 주민들의 이용이 예. 이용을 하셔야지 여기 지역에서 이제 봉제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기운 나시고 또 보탬도 되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 6월에 오픈이면은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저기 길 건너편에 네 거기가 제가 예 듣기로는 남문시장 입구 예라고 들었어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예. 이전을 했어요. 거기 예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제 정보에 의하면 그 예전에 락앤락 매장에 있었거든요. 네. 남문시장 옆에 그러니까 신한은행 바로 옆에요. 제 얘기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이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예. 그 버스를 타고 6번 버스를 타고 남문시장입니다 하고 딱 내리면은 바로 예, 바로예요. 그래서 아마 찾아가시기도 쉬우실 거고 이용하시는데도 별 불편함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소고기 특화지원센터장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은 생각이세요. 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하고 같이 모셔서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우시장 도시재생에 연류해서 여기에 있는 산업체 그 봉제 일 하시는 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한번 같이 모시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정확하게 오픈하기 전에 그쵸.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도시재생 3기가 지금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도시재생 대학 3기에 참여하시면 이런 점이 좋아요 하고 주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램 구성이 그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또 새로이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사업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거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도시재생대학은 아무나 그냥 오시면 되시는 거죠? 따로 신청서나 이런 게 없다고 들었는데. 없는데, 이제. 시간은 맞춰서 오시죠. 네, 시간은 목, 금, 예. 오, 4시여서 예.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네. 다 수료하셨을 때 이제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나가니까. 네.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니까 중간중간 듣고 싶은 것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으시면 연결도 되고 그림이 네. 그려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네. 조금 더 세련된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또 4월 한 달도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뉴딜 선정도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체, 주민협의체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지났는데요. 앞으로 또 5월 달을 한 달이 기다리고 있죠. 네네. 5월 달 한 달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사업 등 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 회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이제 5월 첫째 주는 각 주체별 지금 회의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뉴딜 사업으로 예, 예.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각 주체별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5월 10일 날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저희 또 통합주민협의체 정개회의 3차가 이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5월 한 달 같이 5월 목, 금, 오후 4시에 도시재생대학 3기가 계속 이루어지고요. 예. 또 산업체를 위한 네. 5월부터 6월까지 저희 예.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 작년엔 점심도시락이라는 사업명으로 저희가 했었죠. 근데 네. 도시락 안 주냐고 그래서 약간 네.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뭘까요 이름이? 점심을 음악으로 점령하자 해서 점점 음악회로 점점 음악회 예, 예. 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는 5번으로 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산업체 이제, 모집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어디서 한다는 거는 밴드에 공지해 주실 거죠? 예. 이거를 저희가 뭐 어디를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할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장소를 빌려줄 겁니다. 대여해 줄 겁니다 하면 그 업체 이제 대표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떤 음악 장르를 원하는지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고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점심 시간에 원하는 음악으로 근로자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짧은 공연이네요. 네. 근로자들을 위한 아주 짧은 네, 공연. 30분 정도에.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근로자들이 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쵸, 점심 맞죠. 먹고 잠깐 쉬는 네. 시간보다는 어쨌든 좀 그렇게 즐길 수 있고 릴렉스 할 수 있는 네. 문화로서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예, 점심 시간을 이용한 네. 퇴근은 빨리 퇴근하기에 바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게 됐고 또 네. 저희가 3월 달에 공고를 내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그 주민 공모 사업 심사가 있었고요. 네네네네.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예. 5월 한 25일 정도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 관련해서 이제 주민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고 내고 심사하고 또 보조금 심사가 또 한 달간 걸리니까. 예. 그렇군요. 서류 그러니까 공모해서 받고 또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5월 25일 날 네. 그 많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그 공모 심사가 이제 통과되신 분들 모시고 한 번 더 우리 독산 아모르파티 한 번 더 하죠. 네네네. 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그리고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이렇게 할 예정이고 다른 이제 6월 달에는 더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될 거여서 네. 5월 달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요금, 아마 바뀔 겁니다. 5월 달에 할 것들이 그쵸. 더 많아요. 많이 네. 많이 생기죠.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데 일단 큰 것들만 지금 저희가 예, 네,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방송 때마다 한 번씩 말씀해 주셔서 상기시켜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끌어왔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나오셔가지고 조금 그랬나요? 생소했나요? 아니요. 두근두근 됐나요? 아, 저도 울렁증이 있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 울렁증이 아니라 끼가 있으신 건데. 네. 아니, 아니. 그래 떨려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김영수 코디님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감사 의미로 신청곡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어제 밤부터 비가 그쵸. 오더라고요. 네. 아침에 오면서 오늘 또 수요일이고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 추억의 노래입니다. 네. 다섯 손가락의 노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오늘 퇴근하실 때 빨간 장미 한 송이 들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적고 네. 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간 저희 목소리 못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독산동 도시재생현장센터의 김영수 코디네이터 독산 비둘기지님이십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네, 어떠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809-9242번입니다. 그리고 금천구 도시재생과는 02267-1567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밴드에 남겨드릴게요.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 마을 독산 아모르 파티가 함께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독산 아모르파티 제33화 1부 진행의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희였고요. 알토란 같은 소식 전해주신 오늘의 독산 비둘기님은 도시재생현장센터 김형수 코디님과 함께했습니다. 김형수 코디님이 신청곡이죠. 다섯 손가락에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으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라디오 금천 윤명숙 진행자와 그리고 스튜디오 독산의 입주자시죠. 네, 기대 엔지니어링의 김태화 대표님과 유쾌 상쾌 통쾌한 독산 아모르 파티가 이어집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독산 아모르 파티 제1부를 마칩니다. 이상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멀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무슨 날인지 아나요? 스칼리 금천구에서 주민총회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총회죠.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민주주의 스칼리 우리도 같이 만들어요. 저 먼저 갑니다. 멀더 나도 주민총회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2부에서 만나는 독산 암호로 파티 진행자 라디오 검천의 윤명숙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봄의 소리에 맞춰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고목나무 가지마다 새파란 새순이 돋아나는 자연의 섭리 앞에 본능에 충실한 모든 생물들은 인간과 더불어 상생할 때만이 행복한 삶이 되는 그래서 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 숙연해지는 4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산동과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모르파티 제33화 이분은 도시재생을 위해 만나는 이웃주민과 이웃상인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공론의 장을 열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해 있는 기대 엔지니어링 김태화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라디오 검천 김진숙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로 청취자들께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해 있는 기대 엔지니어링 대표 김태아입니다. 아, 네.
저희 두 번째 뵙기는 한데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덜 서먹하다 그죠? 네. 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네, 또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월 8일 발표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이제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선정이 됐죠. 네.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울시 자치구 대상지로는 검천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 활동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해보는데 이제 도시재생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표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독산동 우시장일 때 도시재생 유대 사업을 신청한 후로 네. 대상지 선정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4월 8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후 금천구가 국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확신하게 되었고 네. 저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독산동 우시장일 때 상인 및 주거민, 산업체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창을 열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서태두 독산에 입주해서 이제 공개 방송 때 인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 엔지니어링 어떤 단체인지 네, 또 자세한 소개도 곁들여서 부탁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대 엔지니어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서 네. 어린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네. 프로젝트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기대 엔지니어링은 환경 개선 디벨로퍼 개념의 회사입니다. 네. 대부분 디벨로퍼라고 하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네. 디벨로퍼란 네. 미국에서 도입한 개념으로서 지역 내 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해 시행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맞아요. 환경 정비. 네. 네. 환경 개선이 필요한 네. 사업지의 수지 분석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과 작은 계획 그리고 분양 계획을 걸쳐 설계 코디네이션에서 설계 시공 관리까지 네. 토탈 환경 개선 기획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색적이면서 재밌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게 있나요? 랜드마크 조성 사업 및 연령별 네. 타겟층에 맞는 환경 개선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인천 도시재생 박람회에 이제 금천구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단체 주민들과 관계자분들이 다녀왔거든요. 네. 그곳에 가보니 전국에서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박남회장 열기로 가득 하고 네. 있었어요. 대표님이 꿈꾸는 우시장 도시재생 어떻게 달려졌으면 좋은지 네 말씀 좀 부탁드려봅니다. 저도 이번 인천항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사업 박람회 네.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네. 뭐 여러 시에서도 이제 자치구에서도 왔는데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해외 사례는 다양하지만 네. 지역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네 맞아요. 국내 사정과 다른 사례는 네.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하지만 도입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진행하여 네. 보다 빠른 도시재생 분야의 성장을 일으켜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독산동 우시장일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대적 흐름을 정리하면서도 과거, 네.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 네. 프랑스 파리 마리세유 도시재생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프랑스 파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도시재생은 굉장히 네, 네. 멋질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새로 만들더라도 옛 것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원래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존재해야 한다. 네. 우시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가진 역사성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특징을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파리의 모습은 네. 19세기 때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파리 갔다 왔던 여행이요. 정말 예, 실감이 네, 나는 것 같아요. 문화유적지 같은 곳이 많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며 세월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라면서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네네. 그랬더니 프랑스는 옛 기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파리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로댕의 작품이 있는 오래된 공연장을 허물지 않고 공연장을 감싸는 새 건물을 지어 이를 보존한 파데재단 박물관. 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건물 유지를 위해 지지구조와 파이프를 건물 바깥으로 드러낸 파격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완성시킨 퐁피두 센터 네.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파리에 가시면 네. 퐁피두 센터는 한 번씩 다 방문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하면서 들러보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우시쟁이 때 도시재생 유디사업도 기억을 가진 옛것과 네.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성을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맞죠. 그런 파리 더 유럽 쪽에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좋은데 이제 네. 저희 우시장 쪽에 보면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도시재생 사업의 큰 차이점은 주민이 중요한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이 점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자주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상인들, 주민들 목소리도 좀 이렇게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스케줄이 있는가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한 후로 네. 일주일에 이제 3일 정도를 이제 네. 상근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우시장에 때 탐방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냄새 나는 대로 열심히 저희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은 네. 우시장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를 비롯해 네. 우시장 일대 위치한 금나래 지역 아동 센터, 맞아요. 금천 예술 공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밖에 산업체들도 네.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산업체 분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시간 외에 짜투리에 이렇게 가서 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전혀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도시재생에 같이 참여하고 뭐 정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참작을 하셨으면 싶기도 한데 이제 독창적인 지역산업재생으로 일을 즐기는 낙, 또 산해진 미 우시장 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낙, 동네 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재생으로 멋을 즐기는 낙, 그래서 독산동의 세 가지 즐거움, 독산삼낙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가는 기대 엔지니어링이 어떤 연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주민들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맞아요. 독산동 삼낙을 즐거움 중 문화예술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독산 삼낙 마을 동네 놀이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민 공모 사업에 네. 지금 저희가 아, 지금 네,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네, 있겠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되어지는데. 그리고 지난번 출연 당시 말씀드렸던 금천구 예술을 걷다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사실 걷는 순간 비로소 도시가 탄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해외 사례로 빌어봤을 때 네. 뉴욕은 대부분 사람들이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애써 피해왔던 걷기야말로 도시성을 총체임을 알려주고 네. 도시를 걷는 것이 도시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네. 대형 쇼핑몰의 활성화가 아닌 상점들을 활성화 지원 방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장에도 네. 지금 상인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그 활성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 도시를 걷게 만드는 것은 상점이다. 맞아요. 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요. 네. 거리에 빠짐없이 채워진 상점 쇼윈도는 네. 도시 생활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점은 거리의 활력이뿐 아니라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고, 그렇죠. 보안등이자 거리를 청결함과 쾌적함을 감시하는 거리의 파수꾼이며, 보행자들에게 볼거리와 잔재면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대한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독산 삼락으로 통하는 걷기 좋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과 문화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아, 네,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유럽 여행할 때 유럽의 네. 거리, 그 상점, 그 골목이 연상이 되는데, 네, 우시장도 그런 쪽으로 조금 해서 환경이라든지 네. 상점들의 독창적인 것을 네. 살려서 거리를 만든다면 정말 그를 보고 싶은 그 우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맞아요. 기대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간단하게 어떤 게 어려움으로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사실 어려움이기보다는 네.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이제 우시장일 때는 차도뿐만 아니라 네. 인도조차도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악하죠. 네. 네. 가끔 학교 시간에 학생들을 지켜보면 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길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네,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기대 엔지니어링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 네. 같은데 화이팅을 빌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며 풀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면서 대표님 신청곡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기로 하죠.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저는 드라마 OST에 네. 이제 나온 곡인데요. 이제 비비 폴 유 러브라고 네. 이제 레이첼 야마가타의 곡입니다. 네. 이 곡 듣고 저희 다시 올게요. 네.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Would you think I'm red? Cause everybody's got the way I should feel. We'll be right back.
여러분은 라디오 금천과 함께하는 독산동과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독산 아모르 파티 33화. 네, 3부는요, 기대 엔지니어링 김태화 대표님과 함께하는 육회 상쾌한 마을 이야기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스튜디오 독산이 입주해서 이렇게 바라본 우시장 도시재생, 어떤 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네. 전 우시장일 때뿐만 아니라, 네.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블루오션과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정한 중심지 개발보다는 각 지역마다 지역만의 색깔을 입혀, 네. 지역만의 특화 사업을 만들어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독산동 우시장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 환경을 중점을 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면, 네. 서울을 중요한 요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기대 엔지니어링이 하신 사업 중에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사업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이념으로, 네. 사업을 기획합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진행했던, 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부산의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동화 속 테마를 현실로 이루어낸, 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제크와 콩나무라는 국내외 유일한 대형 건축 조형물입니다. 아, 그래요? 저와 대형 건축 조형물 엔지니어분이, 네. 연구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네. 지금 금융회사인 하나은행과, 아, 네네.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은행을 랜드마크로 건설 중인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하나은행 부산 IPC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서, 아, 네, 서면 훤하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크와 콩나무라는 동화 속 테마로 지상에서 약 100m 높이로 콩나무 줄기가 올라가는 형상을 표현한 대형, 그래요. 네, 건축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에 참여했고요. 네. 올여름 부산시 랜드마크로 국내외에 선보일, 네.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외에도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네. 금천구와 가까운 안양 하군공원에 위치한, 네, 네. 우주 정거장 형태의 오픈 파빌리온을 엔지니어링 제작을 했고요. 아, 네네. 상권 살리기 개선 사업으로는, 네. 용산구에 소재한 목욕탕을 재생 사업한, 네. 목욕탕집 사람들을 기획 및 설계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들이 다 재밌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용산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네. 비 내리는 시장 골목을 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네. 뭔가 감성이 다 들어있는 그런, 네. 네, 프로젝트 같아요.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선 사업이 안 된 경우, 지금 천장에 이제 다 비가 많이 이제 내리고, 이제 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기대 엔지니어링 대표님께서 저희 우시장 도시재생에도 많은 꿈의 도시. 네. 멋진, 거리,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독산동은 산업체 또 우시장 주민 주거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사실 환경 공기가 참 안 좋다고, 네.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개선을 하려면 어떤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우시장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도 네.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 그렇죠. 문제가 이제, 네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질문사항이 우시장일 때 재생사업 진행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산업마다 필요 충족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산업체는 넓은 주차 공간과 넓은 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네. 주거시설은 소음과 매연이 없고, 네. 주거민들의 여가활동이 확보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시장 상인분들은 넓은 주차 공간과 위생적으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공간 및 진동하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공기정화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지만, 네. 공통되는 부분은, 네. 개선된 주차 공간과, 네. 정리된 도로, 네. 그리고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 내부 공기정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CRS 시설이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험에 있어 문화시설 내 인공폭포 및 작은 시냇가를 조성해 네.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이용해 좋은 성과가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인공폭포. 네. 인공폭포랑 네. 이제 청계천처럼 네. 작은 시냇가를 그러니까요. 활용을 하면 네. 이제 문화 공간으로도 네. 활용성도 높고 네. 일단 미세먼지랑 이제 악취 부분도 잡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뉴딜 사업 자금 175억까지 투입이 되는 도시재생 지금 사업이 이제 이렇게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요소 주민들이 원하는 또 상인들이 또 바라는 산업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시장 독산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사업하시는 여러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네.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제안을 또 주민들과 함께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서울시의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로 라디오 검침도 열심히 네, 네. 홍보와 함께 발을 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네.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청년인데요. 그렇군요. 제가 꿈을 키우고 실행으로 네. 옮겼던 환경을 토대로 네. 재구성한 공간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고요. 네.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개인적인 희망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독산동 네. 우시장 재생 사업이고요. 네.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게끔 우시장 이때뿐만 아니라 네. 금천구에 계신 국내외 모든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창을 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서울의 네. 글로벌 랜드마크 금천구를 만들고 싶은 네.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금천구가 이제 서울시에서 낙후된 정말 뭐 제일 집값이 싼 네. 그런 동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네. 네, 서울시의 잘 나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발돋움 되기를 저는 이거는 제 주민으로서 바라는 겁니다. 네, 대표님 주변에 고마운 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면 네, 끝으로 말씀 좀 네, 인사로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많지만 지금 현재 제일 감사한 분들은 네.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금천구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네. 진행을 하고 있어도 네. 홍보가 되지 않으면 갈아주시는 그렇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금천구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에 제일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네. 라디오 금천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도시재생 센터 분들과 주변에 애쓰신 모든 분들과 함께 네, 도시재생 진행 과정과 여러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청해 주시면서 네, 이 시간 마실까 하는데 엔딩 곡을 어떤 곡 네, 정해셨나요? 제가 사실 이걸 들려주고 싶은 제 분이 있어서 어떤 분? 네, 제 지금 와이프인데요. 아 역시 결혼식 이제 축가로 네. 이제 제가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네. 신청했습니다. 네네. 폴킴의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김태아 대표님의 네. 사랑하는 아내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상인, 주민 등 또 다양한 주체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류의 강화와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줄 기대 엔지니어링 김태아 대표님의 네, 앞으로 힘찬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모르파티 33화 이웃 주민과 이웃 상인이 만나 서로 소통하며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운명적인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물 오른 꽃가지마다 색색의 꽃들이 아름다운 향과 자태를 뽐내며 지천이 생동의 푸르름으로 피어오르는 봄날입니다. 늘 서로 배려하여 함께 행복한 꽃피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음식점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을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꽃이 피고 지니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oh, yeah.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